내가 네. 혼자 할 거야, 둘이 할 거야? 혼자 할까 생각 중인데. 응? 근데 올해는 조금만 피하면 안 돼? 아, 올해는 안 좋아요? 올해는 잘못하면 금전이 내가 나가. 내잖아. 금자리가, 금전이 나간다고. 돈이 나가. 금전이나, 아, 사업이 돈이 부진할 나가. 수 있다고. 아, 응? 그게 되잖아. 인간으로 살이 껴있을 때는 사업 안 하는 거야. 응? 근데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 2월달 지나서. 내년 내년. 2월달 지나. 응. 음력 정월달이 지나야 돼. 아, 그래요? 응? 그때 가서 움직여놔야지 엄마한테 괜찮단 말이야. 입에 복은 있어, 엄마 사주에. 예? 입에 복이 있다고. 사람을 통솔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 응? 그러니까 사람은 붙는 사주야. 근데 올해는 하면 자꾸 금전이 잘못하면 나갈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동업은 안 돼. 아, 그래요? 응? 그래야지 엄마한테겠네. 그리고 위검사 좀 하셨어? 위? 응. 저 위는 되게 건강한데. 응? 건강하다고 자신하면 안 돼. 아니, 제가 병원은 좀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먹는 것도 작고, 소화도 엄청 좋고, 그런 소화기 귀하고 기관이나 당이나 이런 건 좀, 기관지하고 기관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잘 보셔야 돼. 네. 그리고 사업은 올해는 몰라 하지 말래. 하지 말래요? 아, 근데 요번에 12월 초에 해야 될것 같은데. 몰라. 올해만 좀 동지달 지나면 좀 낫긴 한데 몰라. 내년 네. 2월부터 좀 지나가야지 뭐 운기가 들어. 그래야지 엄마한테 하는 게 나쁘진 않단 말이야. 아, 그래요? 금전운은 들어와.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런 거지. 언제 난좀잘 살겠어요. 뭐 맨날 힘들게 내가잖아 먹고는 살아 그래도. 응?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잖아 왜 없어 막남 내가 남들이 엄마 볼때 아까 초정이 뭐였어? 남들이 엄마 보면은 못 사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잖아 근데 내가 잖아 나의 내면을 보면 힘들다고. 그게 왜? 나는 화려한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남한테 보이지를 않아.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근데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빠도 인상이 어때? 그냥 복이 막 들어오시는 인상인데. 무슨 보기만. 그러니까 아빠도 착하셔. 아, 저가요? 아버지, 남편. 고지식근해요. 같이 사시는 분. 네네. 착하시다고. 성격이 좋다고. 나쁘지 않다고. 예, 착해요. 착해요. 그 엄마한테는 그래도 잘 헌신적이란 말이요. 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잘 만나신 거라고. 아, 근데 그래요? 스케일이 크지는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약간 남자 가슴이 넓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두 분은 잘 만나신 거야. 아, 잘 맞는 거예요? 엄마가 어쨌든 예. 힘들 때 그래도 이분이 내 옆에 있어줬잖아. 그렇죠. 제 그렇게 힘 따지면 그래. 맞아요. 근데 맨날 엄마는 말을 툭툭 던진단 말이야, 아빠한테. 나 정말 스윗한데?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몰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남편한테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엄마 말로서 한 번씩 탁탁 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있죠. 그게 내가 했잖아. 좋은 거다 해주고 한번 가서 욕먹는 거야. 그게 마음에 상처받는단 말이야 아빠는. 그래서 저 몰라. 건강은 좋대요. 남편하고 저하고 건강. 남편은 장검사예요. 장하고 신장.
왜냐면 그쪽을 좀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 그 네, 다음 달에는 저는요. 어? 저는. 빼잔 엄마는 기관지, 엄마는 호르몬 쪽으로다가 자꾸 몸, 기관지. 이게 그러면 갑상선화. 그리고 이 자꾸 이 뒷목 잡히고 허리 안 좋단 말이야. 이런 걸 조금 관리하고 움직여 놔야지 괜찮단 아, 그래요? 말이야. 돈값은 좀 있어요. 늦복 있어, 늦복. 늦복. 말년복 있는 사주야. 아, 그래요? 중년까지는 그래도 엄마도 내가 잖아.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잖아. 남들보다 진짜 힘들게 산건 아니야. 이런데 의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 정도면. 근데 엄마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좀 그런 같아요, 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힘들고 잘 힘들진 살진 않아. 않지. 잘 살진 않아도 그래도 되잖아. 나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었단 예,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가서, 근데 엄마가 한국에 있었으면 고생 많았었을 거야. 아, 그래요? 차라리 외국 나간 게 나아. 그리고 엄마는 좀더 공부를 했었어야지. 제가 머리가 나쁘긴 뭐가 나빠. 엄마 잔머리 잘 돌아가는데 뭘. 나쁜데. EQ가 좋아. 그래요? EQ. EQ. IQ보다 EQ. 지능. 아, 맞아요. 저는 EQ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체능이 됐든지 재주가 됐든지 말 체주는 좀이제 그런 다른 거 거야? 그런 게 원래 엄마한테 있는 거야.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잘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현명하게 그때그때 대치를 잘하는 사람 잘 사는 거야. 그런 건 엄만 잘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당당하단 말이야. 어디 가든지. 좀 엄마는 당당하게 있고 좀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내 자존심 남한테 안 보이고 싶은 거야.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애들은 좀 어때요? 애들은 큰애가 몇 살인데 아들은? 큰 애가 91년생이에요. 아들이야? 딸이야? 예, 아들? 아들. 근데 얘는 왜 한쪽 날개가 꺾였다고 자꾸 그래? 얘는 친구들 좀 엄마 좀잘 알아? 친구들요? 그냥 좀 알아요. 왜냐면 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친구들 다 잘. 왜 경영 같은 걸안 가르쳤어? 경영이요? 아니, 공부하다가 경영적으로 공부 좀 했어요. 하다가. 얘는 원래 이그 길을 경영, 무역을 해야 되는 사주란 근데 말 수가 없는데 무역이 돼요? 말이야. 말 경영하고. 수가 없다고, 엄마. 나는 옛날에 말도 아예 못했어. 사람이라는 근데 게 살라 그 내면에 있는 게 있어. 교수가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얘는 원래 명예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 무역을 하든지. 그래서 활동하는 사주야. 근데 그걸 안 만들어주면 얘가 처져, 저렇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야, 지금. 이런 애들은 원래 한국에 있으면 이런 데다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애야. 근데 엄마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나쁜 건 아니야. 착하고 성실은 해. 근데 뭐냐면 꿈이만 크지를 못해, 지가. 그리고 끈기가 없단 말이야, 저렇게. 확 파면 끝을 파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가다 멈추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몰라, 사람들, 친구들은 좋은데 쓸만한 친구들이 없어. 다 그렇죠, 뭐. 진짜 뭐, 내맘 같은 친구가 있나요? 이제 그런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애들도 많아. 맞아. 참, 그게 귀한 건데. 이제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 요즘은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 아, 그래요? 그, 딸 있어, 딸? 딸 있어요. 딸을, 얘 밑에, 바로 얘 밑에야, 딸이?
응? 얘는 말투 좀 고치래. 누가? 딸. 딸? 응. 말투가 왜안 좋아요? 얘는 쏴, 탁 찍어. 틀린 말은 아니야. 응? 근데 여기서 복을 까먹어. 아, 그래. 그럼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네. 그치. 응. 아. 남들한테 오해받기 딱 좋겠어. 어떻게 오해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잘난 척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우리 애들 되게 순한데. 엄마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만 조금만. 그리고 얘는 외국어를 공부를 좀 많이 안 시켜? 누구요? 둘째 딸. 둘째 큰딸, 딸이요? 큰딸. 딸은 공부 안 하려고 해서. 응. 얘는, 왜냐면, 얘는 이런 애들은 서비스 직업하면 좋아. 우리 응. 딸도 뭐 사는데 풍파는 없겠어요. 잘 살아요? 크게 문제는 쟤들 착하잖아.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엄마. 열심히 사느라고 하는 거고. 응. 응. 어쨌든 내가 자리 잡아줘야지. 응. 우리 막내딸은 욕심 좀 가지래, 걔는. 욕심은 많은데. 그러니까 꿈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냥 예, 욕심 막 말고. 응? 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응?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주는 얘가 제일 좋았어. 금전운, 재물복. 아, 막내가 제일 좋아요? 공부는 잘 하겠어요? 쟤는 조금 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나? 응? 그리고 경쟁 상대를 자꾸 붙여줘야 돼, 아, 그래요? 얘한테는. 응? 그래놔야지 얘가 누구랑 이제 자꾸 경쟁을 붙어서 뭔가 지가 승부욕이 있단 말이야. 승부욕은 있는데 몰라. 목표를 한 가지만 가지라고 자꾸 그래. 아, 저는 진짜 늦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늦복이 응? 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 지금까지 새끼들 몇개 살렸잖아. 예. 애들 크게 뭐 엄마가 무리 없게 길렀잖아. 어, 남들은 외국 나가면 진짜 쫄쫄 굶은 사는 분들도 많아. 많아요. 어, 엄마 그거에 비하면 엄마는 그래도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야.